스피드 종목텐 첫 번째 10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조현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TLB와 시그네틱스, EM넷, 우리기술투자 보령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박수범 이사의 픽은 이수페타시스, LIG넥스원, HD현대일렉트릭, 덴티움, 레고캔바이오 이렇게 10가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벌써 유튜브 댓글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 박 이사님 핫한 종목으로 많이 가져오셨네요. 이런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고 오늘 관심이 가는 종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알려달라 아니면 중장기로 가져갈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인베스트먼트 이주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 TLB 가지고 왔습니다. TLB.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반도체도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좀 시세가 나오는 네. 모습들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뭐 CXL이라던가 MUF라던가 뭐 온디바이스 AI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옵니다. 일단 TLB 같은 경우에는요. 메모리 모듈에서 PCB를 좀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CXL이라는 좀 키워드를 주목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CXL 같은 경우에는 CPU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뭐 AI 가속기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뭐 이런 의무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버 효율성 같은 경우에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텔을 필두로 해서 CXL 그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AI 시대로 계속 진입을 하면서 기술 논의는 계속해서 더 빨라질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 CXL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텔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라던가 그리고 AMD,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CXL 2.0 디램을 업계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올해부터 양산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CXL 디램을 삼성전자가 양산하게 되면은 TLB가 거기서 좀 그 담당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B 모듈 쪽에서. 그래서 일단은 CXL 제품 단가가 이제 좀 비싸기 때문에 네. 거기서 가격적인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뻔뻔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수현 대표님. 시간이 끝나도 계속 설명을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그런 자세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로 알려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 박수범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도 역시 반도체입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를 가져오셨는데 과연 전고점 43,000원대 뚫을 수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수페타시스가 작년부터 좀 관심도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HBM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AI 칩에 대한 판매량도 좀 올라가고 있고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올해 판매량이 이제 솔드아웃 될 정도로 지금 현재 HBM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판매가 다 거래처를 통해서 고객사를 통해서 이제 판매가 다 된 부분들이고 네. 새롭게 HBM3E를 이번 3월 달부터 보여준다 했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HBM3E를 보여준다 했었고 여기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3E뿐만 아니라 지금 HBM4까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HBM3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단이에요. 8단 이제 D램을 8개를 이제 적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 이제 HBM3E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단까지 올린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PCB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다층 PCB 쪽으로는 상당한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동사가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작년 뭐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했었고요. 그에 따른 뭐 작년에 뭐 5,000원 거의 뭐 1,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단기간에 크게 급등하면서 4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소화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 이 전고점 부근을 제가 봤을 때는 네.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네, 시간을 잘 맞추시면서 필요한 내용을 꼭꼭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 가격 전략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 다음 종목은 뭐죠?
시그네틱스 마찬가지로 시그네틱스. 반도체. 역시 반도체 릴레이 가겠습니다. 네, 일단 시그네틱스는 반도체에서도 후공정 패키징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 제가 방금은 CXL 관련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MUF라고 보시면 됩니다. MUF는 이제 원래 SK하이닉스가 HBM을 생산하는데 이제 채택한 기술이고요. 삼성전자는 원래 NCF라고 해가지고 좀 다른 기술을 좀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뭐 MUF랑 NCF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MUF는 이제 적층하는 반도체를 액체로 이제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NCF는 좀 단단한 판 이런 것들로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뭐 내용은 우리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알 필요는 없고요. 일단 MUF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SK하이닉스가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던 기술이고 삼성전자는 NCF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NCF가 뭐 생산성 측면에서나 어떤 단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SK하이닉스를 따라서 MUF 기술을 채택하겠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네틱스가 지금 MUF 관련한 기술을 좀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광대역 통신용 칩 전문 기업이요. 맥스 리니어. 이런 뭐 글로벌 기업들에도 지금 MUF 관련한 기술들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MUF 관련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주가상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기업들의 순환매에서 좀 수혜를 받았고 지금 잠시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 또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그네틱스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 LIG 넥스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유튜브에서 장투미주님 시청자분께서 LIG 넥스원 어디까지 갈까요?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거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1차 목표가는 저는 20만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주셨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번에 중국에서 양해가 열렸지만 네. 국방비를 7.5% 정도 또 증강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방비를 증강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돈을 약 80조 원을 국방비에 쓰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EU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EU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무기 생산에 있어서 거의 뭐 자급자족했던 부분들이 전체 군비에서 그 20%를 좀 차지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50%까지 2030년까지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유럽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자면 국방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 그만큼 세계적인 글로벌 글로벌 흐름이 좀 약간 경제 블록화되고 양극화되고 이런 흐름들이 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 러시아와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네. 중동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인 정찰기라든가 무인 뭐 전투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쵸. 정밀 타격 미사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장점이라면 정밀 타격 미사일 쪽으로는 국내 넘버원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사우디 쪽에도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뭐 정밀 타격 미사일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국내 수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죠. 네. 90초가 긴 것 같은데 또 후루룩 지나갑니다. 장투미주님이 박수모 이사님 처음 겪는 땡 소리에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방산주 중에 LIG 넥스원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일단은 2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 세워볼 수 있다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네. 세 번째는 EMNET이라는 종목 EMNET.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EMNET은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를 기획하고 대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좀 관련주로 엮였던 게 그 네이버의 치지직이 최근에 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뭐 트위치가 그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한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경쟁사였던 아프리카 TV라던가 그리고 네이버가 이번에 출시한 치지직이라던가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네이버 치지직이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도 좀 주도 플랫폼으로 등극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를 좀 보자면은 원래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에서 아프리카 TV가 원래 좀 1등
좀 독보적인 네. 1등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잠시 이제 치지직이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아프리카 TV를 넘어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치지직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점점 더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 치지직 그 네이버죠. 네이버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EM넷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증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치지직이 지금 베타 서비스 중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입증되면서 앞으로 향후에 EM넷도 같이 수혜가 기대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EM넷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뭐 디지털 마케팅 현황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네이버 공식 파트너사로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5대 메이저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공식 파트너사로 네.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M넷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박수모 이사님 어떤 종목이죠? 네, LC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네. LC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쵸. 그만큼 지금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 에너지 소비를 좀 촉진시키는 부분들과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약 70% 정도가 변압기가 노화로 인해 가지고 교체 주기가 좀 왔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 뭐 많은 지금 현재 변압기라든가 송배전 기업들이 지금 현재 주가 상승률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뭐 대장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의 또 국내 기업들 중에서 해외 수주를 가장 많이 한 업체가 바로 현대 LC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흐름에 있어서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대 일렉트릭만 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효성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넘버2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해외 수주 물량이 지금 약 5조 원이 좀 넘어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일진전기라든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약 3조 원 정도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고 뭐 재룡전기라든가 일진전기라든가 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정말 좋은 흐름들에 있어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그중에서 이제 뭐 대장주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딱 맞게 HD 현대 일렉트릭 최근에 흐름도 좋은데 저희도 한번 계속 대장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 우리 기술 투자 네. 가져오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우리 기술 투자 궁금해하십니다. 비트코인이 가고 있으니까요. 네. 이러면서 레몬트리님도 살짝 아주 매수를 해봤다 오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궁금하다. 목표가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기술 투자는 제가 지지난주였는지 그때 네, 한번 가지고 주셨죠. 왔던 종목인데 일단 그때 대비해서도 지금 거의 뭐 30%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네, 봤을 때도. 타이밍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도 좀 매력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올랐던 이유가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어제죠. 어제 사상 처음으로 6만 9천 달러 선 오르면서 2021년도 11월 달에 기록했었던 최고점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갈아치우고 뭐 쭉 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윗꼬리 달면서 빠지면서 뭐 변동성 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기술 투자도 같이 어제 뭐 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 길게 달리는 네. 그런 모습까지 같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비트코인이 좀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되면은요. 대규모 청산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근에서는 좀 변동성이 크게 발생했다라는 게 좀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4월 달에 반감기도 앞두고 있고 네. 그 비트코인의 어떤 시세 자체는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고점까지도 올라서는 거는 충분히 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추세 자체가 좀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딱 윗꼬리 달면서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전고점 돌파 이후로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노려봐도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13,000원, 15,000원 이상까지도 저는 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땡.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긍정적으로 좀 보시네요. 함께 추세 따라가면서 저희가 투자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수범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뭡니까?
저는 덴티움을 좀 가져왔습니다. 덴티움. 덴티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임플란트 관련 회사지 않습니까?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중국도 수출 물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해외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뭐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큰 회사가 덴티움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상장 회사 중에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1위가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나라 보험에서도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보험 적용이 2개까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4개까지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인구가 이제 1000만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이라든가 실적적인 성장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주가 상승 그림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고요. 뭐 그 부분들은 뭐 두말할 잔소리 할 것 없이 올해는 정말 실적주로 덴티움이 만에 하나 우리 지수가 뭐 조정을 받거나 크게 흔들림이 보여주더라도 덴티움만큼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덴티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아, 예, 거의 30초가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덴티움 자신이 있으시대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흔들림이 있어도 덴티움은 잘 갈 수 있을 거다.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설명할까요?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 의지를 확실하게 제가 알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주현 대표님의 다섯 번째죠. 보령. 보령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댓글을 주시는데, 뭐, 장투미주님은 2024년 올해 제일 기대되는 종목이 보령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보령 같은 최근에 일단 제약바이오주들이 너무 좀 분위기가 좋기도 하고요. 그쵸. 일단 보령은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 시작해서 이제 막 상승이 나온 시점인데, 앞으로 사실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요. 좀 이제 외형 확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보령이 이제 주요 전문 의약품이죠. 카나브라고 하는데 이 카나브가 보령의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네, 근데 일단은 그 특허 만료 때문에 복제약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이 보령이 또 이제 실적이 많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핵심 그 복합제거든요. 이제 듀카브에 대한 특허 소송이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듀카브 같은 경우에는 카나브랑 같이 좀 핵심 제품으로 보령의 핵심 제품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고요. 최근에 뭐 특허 소송에서 2심에서 승소를 했고 상대적으로 복제약 침투가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HK 이노엔하고 같이 공동 마케팅을 해가지고 네. HK 이노엔의 그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거든요. 네, 요것도 K캡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판매하면서 실적상으로도 개선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일라이릴리죠. 그리고 일라이릴리 플러스 이 비만 치료제 요런 것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 국내 유통도 이제 보령이 좀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령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인데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 박수범 이사님의 다섯 번째 종목 갈 텐데 레고캠바이오 역시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 가져오셨는데 어제 그렇게 뜨거웠는데 계속 이제 신고가 행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레고캠바이오 괜찮습니까? 저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시장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멀리 뛰어 잘 올라가는 종목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를 그렇죠. 좀 만들어내고 있고 뭐 그런 이제 좀 양극화 현상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상승 추세를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항암제가 보게 되면 많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항암제 여러 가지 방사능 치료도 해봤고 그리고 뭐 여러 개 또 뭐 표적 항암제도 만들어보고 면역 항암제도 만들어보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항암제를 또 만들어보기도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트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적 항암제만 하더라도 연간 2천만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거기다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억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그렇다면 항암제를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ADC 항암제까지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ADC 항암제 쪽이 최근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항암제로서의 코스트를 상당히 많이 좀 저렴하게 항암제를 공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점유율을 상당히 좀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뭐 레고캠 바이오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월 달에 있을 또 미국의 아마케를 비롯해서 6월 달에도 보면 이제 종량학회, 미국의 종량학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레고캠 바이오까지 10가지 종목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